안녕하십니까. 우정치과 단정배입니다. 오늘은 투명교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투명교정 장치인데요.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그 물결 무늬같이 이런 게 있죠. 이런 게 바로 3D 프린터로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요것은 그냥 옛날에는 치아를 조금 기공소에서 이렇게 치아별로 잘라가지고 조금씩 움직이게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내는, 위에서 이런 걸 갖다가 앞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데, 지금 이제 단계별로 3D 프린터로 만들어내죠. 그래서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뭐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미국에서 와서 돌아와서 알려진 인비절라인이라는 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회사가 있고요. 미국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보내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오고 또 굉장히 비싼 그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건데,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. 투명 장치 그러면 뭐 이제 세간에 투명 치과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미지가 좀 손색이 된 여기 좀 떨어진 그런 게 있는데, 정말 이 좋은 장치입니다. 환자들에게나 의사들에게나. 그래서 뭐긴말 필요 없이 어떻든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크라우딩이 좀 있죠. 크라우딩이 있는데, 물론 이런 것을 그 브라켓을 써서 해도 오래 걸리진 않고 금방 될 수는 있어요. 뭐 스트리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좀 라비오 버전 되면서 되면 금방이 되죠. 금방 되는데, 투명 교정 장치로 지금 이게 한 6단계? 6단계라고 치면 한 단계를 한 3주로 보면 18주, 그러니까 한 5개월이 좀안된 거예요. 그래서 물론 빨리 브라켓을 붙여서 빨리 좀할 수도 있는데, 여기 보면 이런 그 컨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정교하게 맞춰져 있죠.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걸 그냥 만약에 스트리핑 없이 IPR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간 라비아 버전이 될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견치 간의 길이를 보면, 견치 팁과 견치 팁을 보면 33인데요. 33인데 여기서 보면은 한 2mm 정도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. 여기서 보면은 견치 팁과 견치 팁을 보면은 네, 한 35.8, 그러니까 한 2, 3, 2mm 정도. 그래서 이게 물론 견치가 이렇게 라비어 버전 됐다고 볼수 있겠지만은, 실제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악궁이 살짝 확장된 듯한, 그 확장되면서 여기에 좁아져 있는 악궁이 약간 확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집어 배열이 되는, 굉장히 좋죠. 이게 브라켓으로는 약간의 브라켓 확장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 이게 라비어 버전이 일어나기가 쉽죠. 근데 서서히 여기를 먼저 이제 투명 교정에서는 그런 걸 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벌려주면서 이게 집어넣으면 이게 라비어 버전 시키지 않고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그 외의 케이스들은 또 나중에 더 얘기하더라도, 어쨌든 이러한 비발치인 경우에 투명 교정은 흔히든 뭐 암만 가지런하게 할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, 하기 쉬운데, 여기 보면 지금도 물론 이제 어금니 구치 이제 진행 중이긴 하지만, 여기 구치가 라비어 버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토커가 돼 있죠.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시저바 비슷하게 되는데, 지금 이것도 여기다 비교해 보면 많이 윤곽적으로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치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좋아요. 이걸 만약에 브라켓 붙이고
뭐 아니면 TPL 쓴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토크 조절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환자가 좀 고통스럽게 되죠.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또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투명 장치의 장점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, 여기 이제 어태치먼트 같은 걸좀 붙이죠. 필요에 따라서. 네. 그래서 오늘 투명 장치가 이렇게 효과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